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음해도 하고 상대방을 여러분들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586 운동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역대 대한민국의 야당 역사를 통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자기 당의 당수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당 전체가 나서 가지고 방탄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아주 새로운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수사 방해, 이 사람들은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봤냐? 아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다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보너스를 받느냐 이야기. 어떻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선거구마다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왕창 빼앗기느냐. 그럼 특정 정당 후보가 계속해서 뭐죠? 공짜표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 사기에 가장 주축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라는 이야기죠. 더 할 말도 없고 더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런들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뭡니까? 밥 먹듯이 물 마듯이 술 마시듯이 하는데 하기야 뭐 자기 당의 이름 당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사 방해 정도는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기가 찬 사람들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양반이 대전에서 나온 양반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다 부정선거가 이 양반만 저런 선거 부정을 안 했을 겁니다. 광주 광역시 성산구 출신의 민형배 의원. 나머지 사람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 세 명은 뭐 다 손을 댔겠죠. 수사를 이런 담당하고 있는 검사 네 명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민주당의 핵을 장악하고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란 것은 합법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헌법이건 법률이건 시행령이건 대법관이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든 간에 본인들의 정권 연장과 정권의 탈취에 필요하면은 모든 일은 다 합법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 2차장, 행사 6부장, 부부장, 이 검사 4명의 여러분들 실명, 경력 이런 걸 공개가 여러분 좌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통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곱 번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 팔아먹겠습니까?
근사한 근거를 대는 것은 얼마든지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여러분 논리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부침을 거듭했지만 어느 정당의 이런 국회의원들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을 노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사 담당 검사들을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정권이 그런 여러분들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찬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좌파들은 명칭을 참 잘 정하던 거죠.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기소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사건을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입장문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똑 부러지게 했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모양이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정도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거죠.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맞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아무리 대권 후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방을 이런 기대해 가지고 북한 측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 방북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마어마한 적을 국민들이 만난 겁니다. 뭐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적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분들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자기 당의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들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악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권력을 또다시 장기적으로 여러분 잡게 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들어있는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거대한 악을 근절시키거나 멸절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좀 더 기본과 원론으로 돌아가서 왜 그들의 이 힘을 쓸 수 있는가 그들의 힘의 근제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라는 부분을 잘 조준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악의 준동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 엉망진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해부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깨우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